먼저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제 톤에 적당히 밝은 컨실러를 어두컴컴한 다크서클과 요즘 여드름이 넘치는 턱 부분에 발라 커버해줬어요. 그리고 베이스는 수분감을 좀 가지고 있는 촉촉한 쿠션을 사용할게요. 이 쿠션 이름이 아쿠아 글로우여서 수분광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수부지인 저에게 딱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저는 파우더 처리는 꼭 해줘야 해요. 특히나 촬영할 땐 조명 받아서 그런지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5분 만에 개기름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은 브론저를 사용했는데요. 얘로 코를 먼저 조심스럽게 다듬다듬 다듬어주고 눈두덩이에도 음영을 이어줬어요. 그리고 얼굴 외곽에도 라이트하게 살짝만 쉐이딩을 해주었답니다. 좀 갸름해졌나요? 섀도우는 먼저 굉장히 유명한 로라 메르시에 진저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눈끝이 딱 떨어지도록 깔끔하게 깔아주고 언더에도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번엔 붉은빛 브라운 섀도우인 꼬냑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줄게요. 레이어링 할수록 색이 더 선명해지는데 텁텁함은 전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눈끝은 아이라인처럼 위로 슉 올려서 빼주고 언더 뒤쪽에도 살짝 발라줬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차례인데요. 눈 점막만 꼼꼼히 채워주고 오늘은 눈꼬리를 따로 빼지 않을 거예요. 속눈썹은 통통 튀는 발랄한 느낌을 가진 속눈썹을 통으로 깔끔히 붙여주고 언더에도 속눈썹을 통으로 붙여줬어요. 이제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로라 메르시에에서 이번에 출시된 블러셔 진저를 옆광대 위주로 색을 퍼뜨리면서 발라주다가 옆광대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발라줬어요. 발색이 확 돼서 양 조절을 잘해야 해요. 다음은 로라 메르시에의 그레이프프루시라는 펄감이 촤르르한 레드 코랄 컬러를 사용해서 콧잔등부터 색을 살살살 퍼뜨려주며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가지 브로우 펜슬 제품들로 주근깨를 여기저기 찍어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이번엔 주근깨를 그려줬던 브로우 제품들 중 하나였던 브로우 펜슬로 아치형 눈썹을 그려줬어요. 눈썹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다음은 MLBB한 누디 립스틱을 사용해서 입술 색을 먼저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뭔가 되직하고 쫀쫀하고 끈적끈적한 비비드한 레드 컬러 립 라커를 입술 전체에 깔아줬어요. 끈적끈적해서 살짝 펴바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